이번에는 어떤 동물의 걸음걸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? 되게 리드미컬해요. 이 걸음걸이는 개과 개, 늑대, 여우 이런 부류가 있는데요. 걸을 때는 고양이 거랑 똑같아.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빨라지잖아요, 걸음걸이가. 그러면은 고양이는 안 움직였는데 개들은 막 목을 뺐다가 목이? 네, 목이 이렇게. 개과 동물은 목을 많이 움직이는 반면 고양이과 동물은 목을 고정한 채 뛴다고. 그렇네요. 고양이는 빡빡한데요. 그 미세한 차이마저 정확하게 표현. 보통 관찰력이 아니네. 달라요. 어? 잠깐만요. 어? 왜? 왜요? 저기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산책하는 강아지들에게 다가가자 마치 친구를 만난 듯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, 이거. 게다가 관심 표현까지. 어?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? 어머, 너 이름이 뭐니? 나랑 친구하자. 너 내 친구야, 이렇게. 똑같은 강아지인 줄 알아가지고 저를 막 밟고 같이 놀려고 그러고 가서 막 댐벨라 그러고 그러는 강아지. 그 참, 인터뷰는 나중에 하고 나한테 집중 좀 해요. 야야야야, 우와. 반면 경계하는 강아지도 있었는데 사람이 네 발로 걷는 모습이 낯선 모양. 나 좀 그만 따라와. 뭐 사람일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. 멀리서 봤을 때 정말 진짜 큰 대형견인 줄 알고 왔거든요. 신기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을 하신 것 같, 저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아 그럼요. 무려 6년에 걸쳐 완성된 네 발걸음 아니겠어요. 아니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게 걸고. 다음은 지금까지 본 걸음걸이와는 좀 다른 듯한데. 파충류과. 아거나 거북이나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걸을 때 X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팔다리가 대각선으로. 양쪽 팔다리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. X자로. 이게 빨리 가고 싶다. 그럼 이거 이 패턴만 그냥 빨리 하면 돼. 아니 너무 잘하세요. 성급하다. 그럼 뭐 이렇게. 잠깐만. 네. 아니 악어가 그렇게 뛴다고요? 네. 급하면 진짜로. 에이 말도 안 돼. 아니 진짜 이렇게 뛴다고요? 저 악어? 진짜네. 우와, 놀랍게도 개구리처럼 펄짝펄짝 뛴다 뛰어. 아니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래요? 빨리 뛸 때는. 저도 몰랐어요.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따라했죠.